이재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 드디어 내일 나온대요. 뭐 나온다? 이명박이요. 아, 예. 아니, 뭐 얼마나 꿈에 그리지? 아니 뭐가 나온? 지금 아니 뭔 희소식인 줄 알고 뭐 예.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말이죠. 야,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 처먹었는데 네. 뇌물을 그렇게 받은 돈인데 82억도 면제해 준대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 그 나와 있는데 예, 완전히 안 들어가, 예, 안 들어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태어나. 안 들어가도 되니까 이제 자유인 예. 되는 거죠. 아, 병원에서 태어나는 거 태어나. 야, 진짜 참 얼마나 좋겠어요, 이명박은 진짜. 예. 예. 아유. 예. 부럽습니다. 이렇게 되는 말이죠, 박사님. 예. 어느 대통령이든, 뭐 이번 대통령이 되든 다음 대통령, 집권 기간 중안에 뇌물 받아 처먹어도, 예. 나는 몇 년 살면은 1, 2년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예, 이게 잘못된 신호를 자꾸 이 주는 거죠. 고위직에 있는 장관 예. 뭐 이런 사람들 권력만 잡으면 권력만 된다. 잡으면은 예. 나는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어, 한 예. 가서 그 돈 받아 처먹고 숨긴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나는 좀 잠깐 살고, 예. 어? 그렇죠. 예, 난 나올 맞습니다. 수 있어. 그러니까 예. 우리 계속 해먹자. 예.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들은 뭐, 서민들은 만 원, 예. 5만 원 이런 것도 잘못 걸리면 예. 큰일 나는데. 장발찬. 예. 근데 뭐, 그러니까 아까 뭐 댓글에도 나와 있지만, 네. 뭐 먹으려면 크게 먹고. 맞아요. 예.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이제 나라 전체가 다 이제. 그렇죠. 이제 좀 먹어가는, 썩어가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 우리는 왜? 왜?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도 뭐, 고등학생들 조사해 보면은 뭐, 10억 주면은 뭐, 감옥 뭐, 10년 갔다 온다. 이런 것도 하겠다. 이런 조사가 나오면서 제가 개탄을 해요, 맨날. 아, 아빠 100만 있으면 사면복권 될 수 예, 있는. 세상이 참 큰일이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보여주고 네. 있으니 뭐. 네. 예. 우병우도 할 말이, 나오나요? 우병우도 할 말이 없죠. 뭐, 있는. 다 나온다, 다 나오는 거 같아요. 예. 싹 풀어줘, 그냥. 예. 어? 뭐, 예. 김경수 한 명, 그 몇 달 안 남은. 예.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한 명 딱 넣어놓고. 그냥 우르르. 우르르 풀어줘, 그냥. 예. 오늘 뭐, 보니까 뭐, 수술 받아야 된다고 우리 최순실 씨도. 예, 정말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지금 잠깐 뭐 나온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최순실도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사람들한테 예. 감옥 안에서 예. 많은 로비를 하고 있겠네. 아, 그럼 계속 글도 보내고 뭐 그러고 글도 있다고. 글도 보내고 또 예. 밖에 얘기해서 내 그렇죠. 했던 거래 인맥 소개해 줄게. 비자금 인맥 소개해 줄게. 예. 뭐 그러지 않을까 싶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막 날이 추워서 지금 국민들이 얼떨떨할 때 맞아요. 예, 아우 추워 이러고 있을 때 뭐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예. 왜 제가 재난자본주의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 예, 예. 이 재난 상황을 역시 또 잘 재난 정치라 그래야 되나요? 잘 이용하고 있다 그래야 되는지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최종 예, 예. 명단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뭐 또 다음 8.15 광복절은 누구 내보낼 건가? 이번에 뭐 예. 이번에 재벌들도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재벌도 뭐 정치인 그 많이 한다고 그러긴 하는 것 같고 재벌들도 그 사면 좀 있죠. 뭐, 아 복권이라든 복권을 시켜줄 예, 거란 말이야. 예, 좀 있죠. 뭐 부영이라든지 태광이라든지 조금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언급하니까 별로 느낌이 없지만 다들 대단한 죄들을 사실 지었었죠. 뭐 예, 뭐 수백억, 수십억, 뭐 가볍게 그냥 가볍게 그냥 예쳐버렸어요. 예, 예, 이랬는데 시간 지나면 예, 그래서 그래. 저는 뭐 자꾸 우리 사회 이제 젊은 또는 청소년들에게 자꾸 신호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김건희도 주가 조작 문제예요. 예. 그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투자하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아시겠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그래서 한국은 이래저래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자꾸 이제 나타날수록 뭐 국민들은 분노하는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야, 이거 한국 시장은 믿을 데가 못 되는구나. 권력자들이 들어서 조작하면은 예. 되는 거야. 그렇죠. 이제 이렇게 또 신호를 주니까 뭐 계속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사실 눈에 보이기에는 당장 보이기엔 몇십억 몇백 이거 큰 돈입니다만 근데 사실상 이제 전에 우리 김진태 지사 사고 친 거랑 비슷하게 아예 국가 전체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은 뭐 수조에서 수십조 가까운 손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지만 금융시장 주식시장 이런 건 철저히 신뢰자본 신뢰에 기반해서 그렇죠, 작동하는 그렇죠,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도자들이 흔들어 버리니까. 이런 거는 권력자들 그렇죠. 아, 이거는 지도자들 아니에요. 권력자 뭘 지도해? 지들끼리만 지도하지. 예, 예. 아니 잘못된 길로 지도를 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보기에는 예. 한국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지. 거죠. 예.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주가 조작 장모하고 해도 예.
5억인이라 그러니까요. 아직 그렇죠. 뭐 예. 5억이니까 그렇죠. 검찰 수사에서. 제가 예, IMF 이후에 나름 많이 제도적 선진화는 했다 그러는데 네. 이런 방식으로 계속 터지니까 아, 미국 같은 데서 네. 그 나라는 뭐 조금 잘못하면 막 100년형. 맞아요. 뭐 다시 못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금융거래 이런 것도 교란한 거. 아, 그거는 엄청. 이거는 예,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미국 자본주의를 그렇죠. 완전히 그 흔드는 거니까. 흔드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말하면서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권력이. 예. 그렇죠. 뭐 예,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개미 군단들이 우리 한국 주식시장을 지켜왔잖아요. 맞습니다. 개미군당 넋 빠지는 거죠. 예. 아, 저도 개미군단에 이론으로서, 아, 예. 가슴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 아, 예. 참나. 그 외국인 투자에 대항해서 개미군단이 지켰었는데. 자, 오늘 2022년의 키워드 세 사람을 선정하셨어요. 예. 윤석열, 김건희, 예.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부터 들어가 볼까요? 예. 네. 그 뭐 몇 개 그냥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뭐 첫 번째 키워드는 네. 윤석열은 포퓰리즘이다. 예. 뭐 시작부터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네. 뭐 국내에서는 뭐 민중주의라고도 하고 대중추수주의라고도 하는데 대중추수주의. 저는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입으로는 국민들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 말하지만 사실상 네. 포퓰리즘의 특징은 이제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었다라고 보는데 네. 아시겠지만 이 권력과 맞서 싸우는 강골 검사라는 이미지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네. 이 포퓰리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실력이 있냐 경험이 있냐 이거보다는 네. 이미지가 어떠냐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대부분 포퓰리즘으로 집권한 사람들은 다 이미지 정치로 이제 집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경험과 실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도 저는 알았다. 이제 알았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많은 국민들은 알았다. 알았어. 근데 왜 그래? 그런데 이제 하도 기성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있으니까. 저는 뭐 최근에 계속 민주당 조금 비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뭐 180석을 몰아줘 봤자 세상 별로 바뀌는 게 없네. 예를 들면 커요, 지금 예. 이게 사실은 전에 열린우리당 때 155석 얻었을 때 야, 다시 이런 기회가 있겠냐 할 때도 실망스러웠잖아요. 근데 180석을 만들어 줬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 신인에게 이제 가는 혹시나 뭔가 저 사람은 좀 다르지 않을까. 정의. 예, 뭐 이런 이미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근데 뭐 그래도 이런 양상은 우리나라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유럽이 됐든 저희가 잘 일일이 막 유럽의 한 나라 하나하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 네. 이미 뭐 전 세계적 포퓰리즘 지도자들이 휩쓸고 있는 거는 세계적인 양상입니다. 트럼프가 대표적인 아, 미국의 뭐 트럼프이즘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네. 그래서 한국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트럼프를 제일 싫어했던 한국도 예외 없이 결국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네. 안타까운 건 포퓰리즘 지도자 중에 사실상 성과를 남긴 지도자는 없죠. 없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겠습니다. 감옥도 좀 많이 가지 않았나요? 감옥도 많이 갔고요. 네. 예. 역사상 네. 오명을 많이 남겼죠. 네. 예. 자, 그다음 윤석열은 적대 정치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한 원인인 예. 것 같아요. 제가 반복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권력과 맞서 싸우는 뭐 맞서 싸우는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 대상을 찾죠. 과거에는 이제 이명박.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박근혜. 네. 그 다음에는 본인이 검찰총장에 앉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 이러면서 체급을 키워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게 상대가 마땅치가 않아요.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이제 뭐냐면 야당 이재명. 그 다음에 지난 정부.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것도 사실 아시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겹습니다. 보수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야. 그러려고 권력을 잡았잖아. 너는 뭐 하는데? 너는 뭐 하니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추구하는 건 뭐야? 그렇죠. 가면 갈수록 더 나올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보수에서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아, 또 3대 개혁을 한다고 또 들고 나왔어요. 야, 그게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3대 개혁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네, 뭐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해야죠. 역대 아마 2000년대 이후 들어와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아마 이 개혁 안 하겠다고 했다는 정부는 없었을 겁니다. 맞아요. 다 이 3대 개혁 계속 이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이 3대 개혁은요, 정말 이게 역대 정부도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 실력이? 예. 뭐니 뭐니 해도 본인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 3대 개혁은
내 마음대로 칼을 들고 휘두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개혁이 아니고 검찰 피의자 수사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율, 타협, 협치, 조정 이 정권에서 절대 안 나오는 용어들 이것들을 잘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DJ가 노사정위원회 만들어서 예. 말이죠. 거기에다 국회까지 다 그렇죠. 들어와서 예. 실제로 노동개혁을 이루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사실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하물며 그런 쪽에 역량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 쪽에 의지도 없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 3대 개혁을 좀 들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 3대 개혁 왜 들고 나왔을까 잘 놓고 보면 네. 결국은 또 다른 적 만드는 거지. 그걸 만드는 거다. 노동조합. 그렇죠. 노동개혁 하려면 결국 노동개혁의 방향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뭐 세대 간이 타협을 하고 이런 걸 텐데 그게 아니죠. 노동조합을 때려잡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나쁜 놈. 갑자기. 예, 조합비 걷어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조합 통장 까고 장부 까. 그걸 부패하다. 예. 무슨 시스템? 무슨 시스템으로 입혀라고. 예. 열어보면. 야. 열어보면 뭐 나오는 거 좀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막 대서특필이 이제 일어나겠죠. 뭐. 아니, 노동조합이잖아요. 조합. 그렇죠. 조합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검찰이 거기까지 들어가? 아니, 좀 있으면 이제 침묵해. 침묵해까지. 아, 이제 다 한번 열어보자 그럴 것 같아요. 산악회 조심해야겠네요. 예, 다 한번 열어서 예, 나중에는 이제 집에 가계부도 한번 열어보고. 가계부도 열어보고. 예, 이거 말이야 이게. 다 이거 말이야. 콩나물값 횡령하고 말이야 이랬다고 이제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적 사적 영역이에요. 근데 이 영역에 대해서 막 열어가지고서 보자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 뭐냐면 노동조합을 이제 적으로 상정하는 거죠. 교육개혁? 전교조 잡겠죠, 뭐.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교조가 이제 한국 사회, 특히 이제 교육에서 이렇게 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힘이 약하니까 기분 나쁘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전만큼 그렇게 많은 세대가 상당히 연령이 높아지죠. 그래서 전국 교사노조라는 게 생겼어요. 30대를 중심으로. 예, 젊은 교사들이 잘 참여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보수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교육개혁 한다 그러면 또 전교조를 때려잡는 방식으로. 여긴 민노총. 예. 노동조합. 예. 민노총도 넘어섰어. 예. 지금 조합원 가입률이 300만이 넘었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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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야, 이 노동조합이 우리를 지켜줬는데 사실. 예, 그렇죠. 노동조합 없는 직장은 진짜. 예. 맞습니다. 얼마나 갑질당합니까? 예, 저희가 한 10% 정도, 11% 정도 고정돼 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15% 가까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럴까? 이제 위기 상황과 위험이 처하니까 노동자들이 야, 이게 더 이상 노동조합 없이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불안감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네.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은 나라였는데 낮아요. 이게 자꾸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올라가고 저는 데이터를 말이지. 보면 이게 이제 필요성을 너무 절감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불안한지 또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정규직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예. 프리랜서, 예. 화물연대 같은 분들, 그렇죠.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도 사실상 뭐 이런, 그, 예. 이름하여 노동조합 형태는 그렇죠. 어떨지 예.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 특히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 프리랜서 분들 예. 누가 지켜줄 거야? 예. 맞습니다. 프리랜서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 거야 바로 예.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도 특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동조합의 그러니까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뭐 협동조합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요. 외국 사례를 보면 근데 핵심은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해야지만 대응해야 되는 거지. 그러지만 이제 힘을 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다 부패한 예, 집단이야. 그렇죠. 계속 공격하고 비판하고 예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우리나라 일하는 사람이 이거 2,700만이래요. 예. 여러분들 노동자 노동자 하면은 뭐 민노총과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나예요. 저 본인의 문제입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아니, 아니 일해서 일해서 월급 받아서 또는 월급 안 일해서 이건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제 표현 좀 그렇습니다. 다 노동자입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뭐 저도 노동자고, 아, 그래요. 저 유영학 교수님도 노동자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간 막 공격하는. 왜냐하면 국민들 정서에서 난 노동자 아니야라고 하는 것들이 광범위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금 개혁은 보니까 연금 개혁은 너무 재밌어요. 뭐냐면 뭐예요? 연금 개혁은 이게 참 연금 개혁은 정말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될 건 이제 본인들 그러니까. 현 정부를 지지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령층들하고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개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하겠다. 아주 약구만 아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리하지만. 예, 그렇죠. 이거는 적이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이 명확한 아마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이제 한다고 하고 사실은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슥 밀어놓는 방식으로. 근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지금 이게 한국 사회의 어마어마한 위기거든요. 사실은 우리 사회 엄청난 위기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가장 급한 개혁이 뭐냐?
그렇게 보면 연금개혁이에요, 사실. 아. 근데 연금개혁은 막상 건드리지 않고 이건 밀어놓겠다. 예, 그리고서 하여간 적, 딱, 적이 명확하게 보이는 두 개 개혁만 아마 집중적으로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40%의 이제 맛을 알았잖아요. 아, 어떻게 하면 40%가 되는구나. 그렇지. 예. 근데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다가 더 넓히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예, 끊임없이 적을 만들면서 공격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독교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본인들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잠재군들한테 구애하고, 이런 방식으로 아마 40% 정치를 계속 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독재정권 들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네. 적대 정치의 대상이 북한이었죠. 예. 반공, 그렇죠. 반북. 예. 이걸로 사실상 예. 그 정권의 명분과 타당성을 예. 정치적으로 그렇죠. 활용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은 더 넣는 거죠. 노동자. 그렇죠. 아 그리고 북한하고는 적대면 안 돼요. 뭐 보니까 뭐 5시간씩 막 그거 뭐야?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뭐 몰랐어 완전히 그것도 예. 그 잡으려고 출동했던 비행기 또 추락했다고 예. 지금 이거 제가 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 실력이 없다는 게 너무 뽀록이 나가지고 이거 북한하고는 너무 북한은 김정은이 웃겠어 예. 야 한 번 더 뛰어봐 어? 야 살짝 쏴봐 어떻게 예. 나오나 그렇죠 야, 이게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다 지금 무너져 있는 것 같아 예.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 워라벨 때문에 그러니까 아. 예. 워라벨 좋은 말인데 죄송합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위기다. 이게 뭔 예. 소리죠? 예. 아니 일단은 국민의힘은 진짜 위기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 게 네. 어떻게 됐건 당원이 뽑은 당대표가 네. 뭐 왜 밀려났는지 애매한 상황에서 밀려났어요. 이준석. 예, 뭐 윤리위원회 뭐 저는 윤리위원회가 그렇게 강한 건지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 사실 그래요? 과거에 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이렇게 너무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에 그쳐서 맞아요. 문제였는데 아, 윤리위가 막 당대표를 날리는 막 이런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갑자기 왜 룰을 막 바꾸지 않습니까? 선거 때 되니까 갑자기 100% 예, 국민 경선 안 하고 그냥 당원 100%로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역대 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권위주의 정부, 독재 정부도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못했던 것 같은데, 아, 예, 여당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통제하는, 아니, 설령 뒤에 가서 좀 할지언정, 이게 앞에서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앞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 세 가지 현상만 봐도, 네. 정말 국민의힘은 위기인데, 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반발이 거의 없어요. 참 신기해. 그러니까 그만큼 당의 힘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은 기존의 한나라당이니 뭔 당이니 다 보면 예. 다 이해 집단 예. 이익을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해 집단 구락부였거든요. 예. 정당이 아니라고 예. 구락부였는데 이제 와서는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정당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정치학 전공하셨죠? 이 뭐라 그래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은 글쎄요. 이게 참 예 이게 정당이 약해진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애매하긴 한데 이 정당이 아니고 이거는 예, 예, 예.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약간 대통령과 청와대 이렇게 네. 용화대 이렇게 이제 딱 밀착, 의존, 기생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기생정당? 예. 근데 이 사람들 말이죠. 국가 보조금 다 받아 먹어요. 아, 그렇죠. 백구서인가 그렇잖아요. 예, 예, 엄청나게 가요. 맞습니다. 선거할 때 돈 펑펑 써요. 예, 예, 예. 다 우리 세금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약간 흥미로운 건 또 이런 네.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원 얘기했는데 네. 진성당원 이런 얘기는 과거에 이제 민주노동당이라든지 진보정당 의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보수정당은 아시겠지만 언제나 국민정당을 얘기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보정당, 개혁정당은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겠다. 이런 걸 좀 뜯어고치겠다. 이렇게 들고 나오다 보니까 네. 그 문제의식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당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아시면 보수정당은 지금 좋잖아. 야, 천천히 지금 웬만하면 유지하자. 바꾸더라도 좀 천천히 바꾸자. 너무 빠르면 안 돼. 인간은 누구나 사실 좀 보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아침에 7시 일어나면 내일도 우린 7시 일어나고 9시 일어나는 분은 또 내일 9시 일어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수정당은 국민정당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일반적인 그런 거거든요. 일상의 보수성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갑자기 보수정당이 진성 당원을 얘기하고 당원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존의 보수정당하고 보면 안 맞아요. 안 맞지.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갑자기 무슨 보수 유튜버, 보수 농객. 야. 근데 아시겠지만 보수 유튜버, 보수 농객이 실상 보수보다는 우리는 흔히 말해 극우 농객. 그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최고위원 나오겠다. 신혜식이. 예. 대표 나오겠다. 예. 강. 누구야? 강.
강신업. 그 강신업. 예. 아니 뭐 팬클럽 맨 회장이 당대표 나오겠다. 김건희 그림자 같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유승민 의원은 아시겠지만 그 아버지 때부터 사실은 이 보수 정당의 이제 의원을 지냈던 이런 출신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말하면 보수 정당에서는 이 적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밀려나고 밀려나는 거지. 오히려 갑자기 극우 이 세력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당에 이제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누구 눈치를 보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눈치를 막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태극기 부대가 계속 입당을 했기 때문에 당원 중심으로 간다니까. 야 이거 야 황교안이 이번에 한번 노려볼 수 있겠네. 더군다나 결선이죠. 결선 투표제가 들어와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가진 게 5%인지 10%인지 정확치 않지만 일사불란하게 황교안의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일사불란한 당원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황교안이 다코스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외국도 마찬가지. 극우 정당이 그 다크호스 역할을 맡으면서 원내에 들어와요. 맞아요. 뭐 프랑스라든지 유럽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게 당원 중심으로 가니까 국민정당적 성격이 사라지고 오히려 극우 세력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예, 이 아주 재밌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뭐 도로 자유한국당. 보수 정당에서 제일 폭망한 정당 중에 하나인 자유한국당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 그럼 유승민이나 좀 합리적 생각을 갖던 사람들, 보수 정당의 적자 사람들은 나오겠네요. 저거 어떻게 봐요? 안 못 나오나 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겁이 많아. 그 사람들은 이상해. 이쪽 같았으면 아마 다 나왔을 거야. 예, 근데 예, 예. 겁이 많아. 그렇죠. 그리고 뭐 나오면 뭔가 뭐 배신이고 막 배신자고 이제 이런 나오는 순간 강하죠. 검찰 수사를 받거든. 그렇죠. 그 사람들 뭐 군길만 남겠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재밌다. 예, 보수 정당의 일반적인 특성하고는 좀 달라지고 있다. 근데 이게 곧 위기다. 근데 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근데 뭐 집권 여당은 정책을 만들 수 있고 국가 행정에 대한 힘을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아니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지난 시간에 뭐 이야기했지만 네. 예산안도 그냥 청와대가 하자는 대로 하고 정책도 그냥 청와대가 하자는 대로 하는데. 아이고. 무슨 예 집권 여당이라는 말이 무색하죠 지금 사실. 나눠만 먹으면 되겠네. 지금 얼마나 먹이가 많겠어. 아유, 이 사냥개들이 쫙 있을 거야 지금. 사라단체 이제 올해부터 쫙 열리잖아요. 민주당 했던 사람들 다 이제 퇴직하거든. 거기 기어 들어가야지. 아니 뭐 야, 지난번에 이사 왜... 감사 이사장 예. 또 그 밑에 있는 그 거기에 딸려있는 업체들. 야 엄청난 먹잇감들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거의 쫙 들어가는 거지 뭐. 막 함량 미달들이 막 들어와서 막 예, 한대는 거 아니에요? 난리 나겠지. 공기업, 공공기관이 완전히 이게 희한해지겠어요. 하여튼 뭐. 또 법인카드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아, 그 김희용 씨 2만 5천 원 썼는데 그런 일 안 당할 거란 말이야. 야, 그렇죠. 진짜,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자. 아, 윤석열은 워라밸이다. 예. 뭐 어떤 아니, 워라밸은 참 좋은 말이죠. 좋죠. 예. 우리처럼 이게 노동시간이. 뭐 아, 저도 워라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일과 삶의 균형, 예. 일과 여가의 균형 되게 중요한데. 네.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제 국민들은 이제 52시간을 막 흔들어요. 예. 뭐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뭐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예. 예. 노동시간 정책. 근데 국민들의 워라밸은 되게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대통령의 워라밸은 네. 정말 악착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하는 사진 이런 건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아 대통령. 예. 아 그때 그 누구죠?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왔을 때도 휴가 중이라서 안 만났잖아. 알고 보니까 연극 배우더라고 술 한잔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워라밸은 악착같이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워라밸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일과 삶의 뭐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을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가와 삶을 또 열심히 하고 충실히 하자. 네. 우리는 너무 그간 일만 열심히 했다. 일 중독 사회였다라는 문제 의식이잖아요. 근데 막상 일하는 일은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추우면 또 안 가. 원전 일. 네. 거기 여가는 알겠어요. 아, 여가는. 여가는 뭐 밥 먹고 술 먹고 뭐 저 강아지 뭐 입양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여가는 이건 알겠는데. 워낙 좋아하시니까. 예. 여가는 이거지. 여가는 알겠어요. 근데 일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아, 일. 이게 보수 언론들이 뭐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요즘 트렌드에 보니까 조용한 사직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조용한 사직. 예, 이게 뭐냐면 직장에서 최소한의 일만 한다. 최소한 일만. 일을 그만두진 않아. 아. 직장은 다녀.
근데 최소 할 일만 아 이제 그게 윤석열의 워라벨이다. 네, 이렇게 제가 봐선 지금 아. 우리는 아마 역사 역대급 트렌디한 트렌드 세터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정말 최소한의 일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태원 참사 이런 일도 예. 저는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지금 공기 사회 문화에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조용한 사치 상태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일을 최소한의 것들만 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만연해 있다. 탄핵만 안 당하면 되니까. 예, 그렇죠. 법만 위반하지 예. 않으면.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대통령이요 막강하지만 예. 5년 단임제 예. 안에서는 대통령이 뭐 좀 하려면 1, 2년 안에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럼요. 룰입니다. 여기 또 네. 중간에 선거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1, 2년 안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 개혁을 못하면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MB 때는 이명박 때도 오늘 MB가 많이 나오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잠 좀 자야 된다 대통령이. 왜냐면 너무 이상한 거 나쁜 일을 많이 하니까 거긴 오히려 사실은 그 당시 많이 나왔던 회자됐던 농담이 잠 좀 주무셔야 된다고 대통령이. 근데 이제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너무 심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네. 거기서 대한민국가 어떻게 살아나갈 건지 네. 뭐 미중 간의 갈등, 맞아요. 뭐 신냉전, 네. 에너지 위기, 지금 뭐 고물가, 뭐 지금 뭐 예, 지금 기후 위기, 뭐 위기라는 위기는 다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각국들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거냐라고 몸부림을 맞아요. 치고 있는데 이때 조용한 사직을 해버리면 이게 너무 심각한 일이다. 이제 대한민국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나라 망하는 거 그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은. 네. 판단하고 있다. 조용한 해고란 말이 있더라고요. 아, 조용한 해고. 예,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없구나. 없는 거지. 예.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각자 도생 밖에 안 남는 거죠. 대통령은 지금 기득권 이해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어요. 이번에 국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죠. 물질 깎고 왜 안 깎고 빨리 깎아줘. 대재벌들 고생하는데. 네. 어? 당내 이 유보금 더 싸게 만들어. 더 싸이게 만들어. 어, 그들이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그들 마음 아니야. 하여튼 국가에서 보장해 줘야지. 어? 자. 예. 에이, 자. 자, 김건희 들어가 볼까요? 예. 김건희는 뭐, 뭡니까? 예. 아우, 근데 뭐, 저는 뭐, 제일 처음은 셀럽이에요, 셀럽. 셀럽 아시죠? 아, 셀러브리티, 뭐, 유명인. 근데 김건희 덕분에 셀럽도 여러 가지 종류가 됐어. 예, 셀럽이 있는데, 오죽하면 언론에서 셀럽 영부인이란 말을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요? 이런 말이 있구나. 아, 그래서, 예. 아이고, 뭐. 근데 아시겠지만. 저거 해준다고 정신이 없어요. 셀럽은요. 네.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되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제가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또 하나는 이제 미디어가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받쳐줘야 되고. 예, 그 두 가지가 딱 맞닥뜨려져야 셀럽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막 사진도 막 올리고 막 이런 걸 해야 되고 그걸 미디어가 막 보도를 해줘야 셀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조건도 갖췄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셀럽은 다양한데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셀럽은 이 전형적인 이제 그런 거죠. 왜? 명품. 강신구 뭐 이런 아. 거를 딱 하면서 이제 언론을 의식한 사진 뭐지 예 이렇게 찍어야 된다 잘 나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예를 들면 이 두 거 이게 이 네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셀럽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아니 셀럽 많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 통합 국민 통합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 영부인들한테 이게 네. 저는 사실 저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뭐 네. 영부인이 꼭 조용하게 뭐 안에서 내조만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저는 아닐 수 있어요. 예.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해야 되고 예, 예, 지금 또 예. 어려운 국민들도 많이 있고 예.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이걸 이제 이 셀럽 스타일로 너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소비 사회 예. 뭔가 이런 사회에 이 셀럽 스타일로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예. 제가 봐서는 가장 큰 문제다. 근데 이제 하여간 개인이나 연예인이면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걸 왜 이제 영부인이 왜 이런 형태의 셀럽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이제 일단 의구심이고 네. 거기에 또 일부 이제 정치인들이 아, 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영부입니다. 윤상현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왜 옛날에는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누님 한번 따라다녔어 뭐 이랬다 그랬죠. 하여튼 그 살아가는 예. 방식도 예. 대단해. 그,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핵심 멤버들이야. 그러니까 자꾸 정치 혐오, 코미디를 자꾸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진 나오고 있으면 예. 그 지금 김건희 씨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영부인입니까? 아 참. 예.
뭐 하여간 미의 기준은 각자 있는 건데. 유자연 눈은 무슨 눈인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약간 핵심은 네. 예. 우리가 이제 대통령 또는 대통령 뭐 아내 또는 영부인 뭐 여사 이런 분들에게 바라는 건 가장 뭐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자, 행동이 가장 아름다운 남편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 자기 대통령이 아니잖아. 자기 대통령. 뽑힌 사람 아니잖아. 예. 자. 셀럽이다 그래서. 그런데 김건희는 권력이다. 권력서열 1위다. 그렇죠. 셀럽이기만 하면 또 다행인데 네. 문제는 이게 권력이다. 권력이죠. 저는 요즘 이게 언론을 보면 무서운 얘기야. 야, 이런 얘기가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으면 대통령 탄핵했다고 탄핵하자고 나왔을 거야 이 언론들이. 거야. 근데 아. 지금 뭐 보수 언론이나 언론에서도 마크 권력자라는 말을 막 써요. 제가 이 내용 때문에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보다 더 주목받는 영분이다. 그러니까 언론에 이렇게 등장할 정도면은 권력이 얼마나 강할지는 솔직히 측정 불가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언론은 다 알거든. 그렇죠. 저희는 모르는 거를 많이 안. 아, 그럼요. 기자를 만나서 들어보면 막 비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정도로 언론에 보도될 정도면 진짜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 있냐. 그러니까 팬클럽 회장이 저는 이거 보니까 최고위원인 줄 알았더니 당대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죽하면 그 라디오에서 인터뷰도 해요. 무슨 라디오 무슨 방송에서 예. 당신이 불러다가 아니 국회의원보다 더 보도가 잘 돼요. 이분이 뭐 말 한마디 한 거 뭐 뒤에 김건희가 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고 있으면 진짜 얼마나 권력이 막강하기에 용산에서도 김건희는 금기어입니다. 저도 가끔가다 이제 불러주면 나가서 보도 채널 가서 얘기하는데 예. 제가 김건희 얘기를 딱 하잖아요. 앵커가 예. 놀래 눈이 동그래져. 진짜 느낀다니까 그거는. 예. 지금 이제 우리 저 이재경 박사님이 김건희 얘기하면 전 좋아하죠. 얼굴이 밝아지는데 거기 나가서 김건희 그러면은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겁니다. 진짜 권력 알거든요. 권력은 감히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윤석열 얘기해도 그냥 뭐 그렇죠. 얘기해. 근데 그거는 뭐 앞에 있는 어떤 말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대통령 느낀다니까 발언 안 하잖아요. 본인 아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아예 그냥 아예 발언 안 하는 무반응으로. 그게 전형적인 거예요. 나가. 네. 그 완전히 그게 나온 거야. 집에서 나가. 이게. 아 그렇죠. 그걸 우리가 예. 그 희화 시키는 맞죠, 맞죠. 나가. 맞습니다. 너 왜 안 나가? 나가. 맞습니다. 이 윤석열은 고기 겨우 게 이 전형적인 현재의 맞습니다. 국가 핵심 권력이 어떻게 지배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현대 민주주의는 네. 우리가 이제 권력이라는 것들을 임의화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제도화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것들을. 근데 영부인은 지금까지 제도가 안 됐어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역할은 철저하게 하여튼 내조의 역할이라든지 최소한의 역할만 부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막 드러나고 막 나오고 있고 막 후권력자란 말을 하고 있고 막 셀럽으로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도화를 안 시키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갈지 이제 모른다는 게. 그 원래 제2부속실이라는 게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제2부속실. 근데 나는, 아니, 내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제2부속실이야. 제2부속실은 윤석열이야. 네. 나는 그렇죠.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네.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영부인들도, 미국 퍼스트레이드들, 뭐 이런 분들도 그 중에 막 나서고 싶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시스템 안에서 철저하게. 맞아요. 예를 들면 억제 한 거예요. 아, 당신은 선출된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네. 이게 저희가 지금 제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속실도 안 만든다고 하면 안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똘맹이들이 다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데 예. 못하는 부속실 만들어 예. 야 이거 조사해봐 그렇죠. 야 얘 저 고발해 예. 그러니까 있는 제도조차도 안 만들려면 안 만들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제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전 그래서 정말 위험하다. 자, 예. 말씀하세요. 그렇게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면 과거에 우리 저 최순실 네. 최소원 씨랑 뭐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김건희는 리스크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너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적 무능이라든지 뭐 정치적 무능은 또 그렇다고 치는데 실제 사법적인 문제하고 연결돼 있는 아주 실질적 리스크는 대부분 보면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니까 뭐 주가 조작, 학력 위조, 천공, 장모, 뭐 이게 전부 알고 보면 전부 다 이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돼 있는 건데 아시겠지만 이 리스크는 저희가 요즘에 무슨 울리백이라는 유명한 그 독일의 사회학자를 쓰면서 위험사회, 위험사회 그러잖아요. 사실 리스크 관리가 되게 이제 중요해요. 위험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주식 개미가 이제 실패한 이유도 리스크 관리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건 제가 관리할 수 없는 리스크니까. 예. 근데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 사회에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위험 관리가. 네. 근데 이 위험 관리를 과거에 누가 했냐면 과거에는 청와대가 했거나. 그렇지. 사실 국정상황실장 이런 게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예. 문제가 생긴 파악해 가지고. 민정수석도 그런 걸 한 거고. 예, 예. 고쳐라 이런 걸 했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이제 기재부가. 어우 글로벌 경제가 이제 이러니까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역할들을 했던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현 정부는 이걸 누가 하고 있냐면 결국 검찰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이유, 이름을 제가 이번에 잘 좀 살펴보니까 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다. 뭐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하여간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많이 들어왔다. 이것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만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네. 이 현 정부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리스크 관리를 누가 하고 있다? 검찰이 하고 있다. 왜? 권력자가 전부 다 사법적 위험에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아... 이게 가장 큰 정권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한동훈이 너 당대표 하면 안 돼 나 막아줘야지 법무장관 그렇죠. 계속 예. 있어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검찰공화국이 검찰 관리하는 리스크의 정점에 한동훈이 있는 거 아 그렇죠 아 그리고 또 당대표 나가면 다 노출되잖아요 맞아. 아이폰 비번 왜 안 깠냐 뭐 이런 얘기고 이거는 토론하니까. 지금은 말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당대표가 되면 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해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는 답변 못 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미 뭐 저는 그 말씀하시니까 역대 이런 법무부 장관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치적 발언을 막 해요. 아 웃겨 진짜. 지금 막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뭐 공격을 하는데. 이걸 보면서 뭐 사실 당대표는 아니지만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 이분이 그래서 지금 뭐 여권 내 뭐 그런 커뮤니티 공간 가면 뭐 아주 인기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다 잘 해먹. 김건희는 미지수다. 예, 미지수가 왜 미지수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여기서 끝낼까. 네. 저는 앞으로 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좀 안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생각해봐야 된다. 뭘 네. 생각해봐야 되냐면 이분이 학력과 경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막 무속을 찾아다녀요. 아마 이 천공 이런 사람은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쉽게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돈을 많이 가지고 가든지 뭐 관계망을 통해서 뚫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야심이 큰 거죠. 그러니까 돈은 이미 많잖아요 집에. 많지.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학력과 경력을 만들려고 해? 도시모터스에서 많이 땡긴 것 같아. 네. 아니 원래 돈도 많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학력, 경력 뭐 이런 것들이 욕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야심가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영부인으로서 머물지 앞으로 본인이 정치한다고 할지. 그게 제일 중요한. 예예예. 예. 그래서 저는 또 하나는 이 본인이 너무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이 정치를 놓기보다는 맞아요. 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차기 정권에 예. 관여하거나 그래서 김건희 그렇죠. 대통령 후보설이 차기 대통령 예. 후보설이 나오는 거지. 뭐 최소한 대통령은 못하더라도 국회의원은 나와서 그렇지. 예를 들면 활동한다 할 가능성이 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만 해도 국민들과 막 심리에는 야 그래도 여성이 대통령 될 수 있겠어? 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정치한다고 할 때 되게 비판 여론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국회의원이 되고 그 결국은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럼 이런 걸 놓고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있다. 자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선출직으로 진출할 수 예,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봐서는 그걸 넘어서는 야심이 있다. 야심이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꾸 나가라고 무대 나가라고 본인이었으면 나갔을 거예요. 나가서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맞아. 이런 분들이 조 바이든 팔짱 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분들이 대통령 임기하고 같이 맞춰서 그것도 그러긴 또 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한다. 역사상 그리고 포퓰리즘 지도자들 아내들은 다 자기가 또 나오려고 했어요. 그렇지. 예, 아니, 뭐 과거에 에바 페론도 있었고 힐러리. 예, 힐러리도 있었고. 이멜다. 이멜다가 네. 있네. 야, 이멜다네, 이멜다. 네. 한국의 이멜다가. 네. 야, 그때 연구했겠네, 많이. 저희가 생각하기 이상하죠. 야, 저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내인 이멜다가 어떻게 하원의원을 세 번 되고 뭐 이랬을까? 우리라고 그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진짜 예. 우리 저 시민들 진짜 눈 부릅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이거 진짜 이런 부분들이. 이 헐령 허용돼. 자 우리 저 남영희
저 서영주 두 분의 정치 파이터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예. 이재명 하죠. 예예, 예, 예. 몇 가지만 그냥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일단 첫째로 이재명은 현실주의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사실 파퓰리스트라고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 퍼주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막상 이분이 얘기했던 기본소득이라든지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어요. 그 포퓰리스트라고 말하기에는 전 세계적인 네. 트렌드가 됐고요. 또 네. 하나는 결정적으로 네. 이분이 이제 지역에서 단체장 하면서 했던 청년배당, 지역화폐, 공공산후조리, 산후조리가 돈이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 공공산후조리원 만든 거, 무상교복, 교복도 정말 비싸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이런 것들 정책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이 국힘 단체장 등도 하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 지방자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현실주의자다. 이거 포퓰리스트가 아니라 현실주의자란 말이죠. 지방자치가 국민의 생활을 책임진다라고 그렇죠. 보여준 사람이거든. 예, 그렇죠. 근데 전 조금 아쉬운 게 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거 잘 모릅니다. 이런 내용 잘 모르는데 네. 그냥 정치라는 거는 이게 저희처럼 뭐 합리성, 이성 이런 것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맞아요. 뭐 어떻게든 김종인 전 뭐 대표 이런 분들이 뭐 별의 순간 이런 말 했잖아요. 좀 웃기긴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정치는 합리성과 이성을 밑에 깔면서도 그 무언가 비합리적인 무언가 이런 것들이 결합돼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결합시킬 조금 약한 거냐. 것 같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걸 정치공학적 의미로 정치력이라고 하는데. 예. 정치력이죠. 잘 아우르고 반대파도 잘 예. 챙기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그쵸. 좀 과거에는 그걸 돈 갖고 했거든요. 예. 그렇죠. 와서 딱 돈을 얻다. 예. 아 옛날 전두환 대통령은 뭐 세배 하면 뭐 300만 원씩 막 주고 그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돈 갖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다. 자 이재명 혼자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혼자인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당원의 거의 80% 육박하는 지지를 받은 당대표예요. 네. 역사상 이렇게 유례 없는 사실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 비판자들은 혼자서 대응하래. 혼자서 책임지래.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 너 검찰 수사 받아. 네. 그런 거 아니야. 친명이라는 사람들이 별로 눈에 안 보인다. 좀 희한해 그게. 예. 이게 좀 나온대. 예. 이게 조금 좀 다른 그룹이 있다 그랬는데. 예. 언론에 노출되는 사람은 박찬대하고 정성호 예, 예.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뭐 옛날 성남시장부터 같이 해온 사람인데 예, 예. 그 유명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죠. 역사상 이렇게 외로운 당대표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뭐냐면 보수 언론은 자꾸 혼자에게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뭐 과거에 뭐 분할 통치처럼 민주당을 떼고 이재명 이제 떼고. 근데 이게 당대표를 당하고 떼서 이렇게 고립시키는 이런 김영하고 정진상이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예, 이런 전략이 먹힌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 언론도 그렇게. 당 안에서도 이렇게 혼자 책임져라.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좀 이게 문제가 이게 뭔가 이게 매번 제가 느끼는데 저는 이게 참 너무 웃긴다. 웃기는 거지 한마디로.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이럴 수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재명은 민생이다. 민생이다. 그래서 저는 이 당사하고 국회가 절대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이재명 우리가 이제 물고기는 물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네. 그 마찬가지다. 결국 이재명의 무대는 민생이고 생활 현장일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래서 자꾸 현장 나가서 맞아요. 자꾸 용 닭뼈통 뭐 이거 뭐 이번에 무죄 받았더만요. 집행유예인가요? 자꾸 날라오더라도 막고 참고 이런 모습을 사실은 저기 돌아다니는 건 잘 보여줘야 된다. 아유 우리가 사극을 보든 역사문을 보십시오. 와신상담이 네.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맞아.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 나가서 욕 먹고 자꾸 진흙탕에 굴르고 뭐 이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해야 되는 네. 건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본인의 무대, 본인의 이제 브랜드도 민생이고 본인이 잘하는 것도 민생이고 본인의 삶의 현장도 민생이다. 그게 생활 정치라니까요. 예, 제가 잘 졌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생활 정치. 그렇죠. 이재명 표는 생활 정치. 그렇죠. 그걸로 밀어야지. 자꾸 이게 뭐 당 안에서, 네. 예를 국회에서 이런 식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자, 불편하고 어려운 곳에 가만 가시라.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은 민주당이 편하다. 변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늘 이재명에 대해서 되게 막 좋은 얘기 많이 하시네요.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좋은 얘기 안 하시더니. 그럼 뭐. 상대적으로 집권 여당과 예, 알겠어요. 야당과 예. 예 어떻게 똑같이 무게를 달겠습니까? 권력을 쥔 사람과 예, 예. 예. 민주당 변하다 왜 변하냐면 일단 민주당이 개혁적이지 않다. 저는 이 민주당이 개혁정당이다라고 하는 것들의 틀을 깨야 된다. 아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왜 떠났을까? 이거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저희가 자꾸 이것도 오해하시면 돼. 뭐 EJ처럼 꼭 기성세대하고 청년들 싸움을 붙이는데. 그 전 선거까지만 해도 청년들은 민주당이 뭘 해준 게 없어도 민주당 지지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왜 민주당을 왜 떠났을까?
더는 아니다. 민당이 자원은 개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돼 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부의 그 반사 이익으로 지난 10년간 편하게 정치했다. 먹고 산 거지. 예. 그리고 실제로 당원, 뭐 당 강령, 무슨 국정 목표 이런 것에 충실한 게 아니라 그냥 선거 정당. 맞아요. 예, 적당히 이렇게 3인칭 시점처럼. 나는 좀 달라요. 어, 달라요. 나는 좀 양반이고 선비고. 난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어요. 예, 뭐 이런 거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런 지금 정당이었다. 그래서 얼마나 정당이 개혁적이지 않고 힘이 약하면 항상 5년의 정권을 잡았는데 대통령 인기가 그렇게 높은 정부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정권을 잃어버리느냐. 그러니까 민당은 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의석수에 현혹돼서도 안 돼요. 강한 정당도 아니고 개혁적인 정당도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능하고 강하고 혁신적이고 통합된 전국정당 만들기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목표가 가는 게 맞다. 그런데 네. 이제 계속 이거를 이렇게 끌고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음 총선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원체 못하니까 아니, 그래도 아마 계획을 계속 짤 거 지금. 그래서 저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뭐 150명 될 수 있고 180명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새로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가 바뀌어? 그런데 막상 대선. 그러니까 진짜 한국 사회에 이런 개혁과 이런 것들이 엉켜 있는 대선은 이렇게 되면 또 진다. 또 지지. 예.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묻는다. 민정 왜 이겨야 되냐. 강하지도 않다. 유능하지도 않다. 개혁적이지도 않다. 이런 것들을 결국은 바꿔내야 되는 것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재명 민정이 변하다. 근데 아마 기존의 의원들이나 이런 끊임없이 개혁에 저항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도 당원들의 80%가 지지한 당대표를 혼자 나가서 하세요. 왜 자꾸 우리하고, 혼자 좀 나가서 하세요. 자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이런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다음 총선 공천 때 진짜 물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공천권 행사하기 전에 어떻게든 아웃시키려고 하는, 예,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동하는 거죠. 180도 물어줬는데 제대로 못한 의원들, 예. 공천받으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자, 오늘, 다음 시간 좀 이재명 좀 문제점 좀 지적해 주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럴까요? 예, 오늘. 아, 좀. 예, 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양쪽으로 다 미움받으면 이거.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예, 예, 예.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에 대해서 2022년 키워드를 푸는 인물들 우리 이재경 박사님 전공이 아주 뭐 너무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